삼국사기에 따르면 차는 선덕여왕 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로부터 200년 뒤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차나무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 자락에 심으면서 크게 번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속설에 의하면 1세기까지로도 소급이 되는데 문헌 기록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7세기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9세기에 이르면은 차가 아주 유행되는데 대개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최고의 청정수역인 등량만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을 이르는 또 다른 말, 녹차수도. 우리나라 녹차의 최대 생산지이자 차 문화의 성지로 알려진 이곳의 5월은 푸르름이 가득하다. 고금 무렵부터 돋기 시작한 연초록 찻잎을 따 우전차를 만들 무렵 이곳 보성의 5월은 초록빛 펼쳐진 차의 세상이다. 종소리의 울림이 퍼져나가는 서남사의 새벽 예불 시간 고요한 정적이 종소리를 더욱 진하게 물들인다. 세속의 번뇌를 떨구고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태구 총림 서남사. 이곳의 종소리와 풍경이 특히나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은 절 그대로가 차실이기 때문이다. 이 서남사에서 800년 넘게 이어져온 야생차 군락지는 통일신라 말 선과 함께 보급됐다. 아직 채 눈뜨지 않은 산사의 새벽 조계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서남사는 오래된 차나무를 비롯해 수국, 영산홍, 동백 등 수많은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잘 짜여진 정원 그 자체다. 고요한 서남사에 흐르는 짙은 다선의 향기는 참선을 수행하는 승려와 불자들에게 정화된 마음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차밭이 있다. 서남사의 깊은 역사와 더불어 이 차는 이곳 봄 풍경과 함께 차의 눈 밝은 이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차밭이 있다. 바로 서남사 야생 차밭이다. 요 주위에 있는 차밭이 뒤가 이제 그 칠전 선원 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남 제1의 선원이 있어요. 칠전에가. 근데 이제 그 칠전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수각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유명한 수각. 거기 이제 물이 좋고 어떤 이제 차가 그 뒤로. 근데 한 수백 년 전부터 한 뭐 이렇게 차를 재배를 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차밭이 특색이 있어요 좀. 왜냐하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침이면 새벽쯤 이렇게 보면은 습하게 다 안개가 끼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주 좋은 그런 적으로 돼 있죠. 흔히들 서남사 야생차의 특징을 구수하고 깊은 맛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서남사 차나무의 특별한 재배 방식, 곧 야생차만이 갖는 맛이다. 또한 차 수확량이 적어 이곳 서남사 차는 늘 귀한 대접을 받는다. 서남사 뒤편 삼성각에서는 야생차 만들기가 한창이다. 찻잎 중 굵은 줄기를 제거한 후 가마솥에 넣고 찻잎의 상태에 따라 9번에서 13번까지 덮는다. 덮고 비비기를 숱하게 거치는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차를 수행의 방법으로 하니까 그냥 차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심으로써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선사 스님들, 조사 스님들은
차를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뭐 참선 선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아니면 스님들은 차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음료수 마시듯 이렇게 달여서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 특히 선암사 차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칠전이라 그랬죠 선원 거기에 이제 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에 그동안의 시간이 담겨 있다. 오랜 세월 옛 모습을 간직해온 선암사에서 천년의 시간을 흘러온 차를 마신다. 선암사의 봄은 그윽한 차향과 진한 매화향으로 가득하다. 선암사와 이웃하고 있는 보성이 차의 고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선일미, 선다 이려라 해서 참선 수행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차문화는 유교를 삶의 길잡이로 삼았던 사대부와 선비들은 물론 민간에도 널리 퍼져 일상 다반사, 즉 사는 것이 차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몸과 자연의 세계를 이어주고 관통하는 매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래 보성엔 대규모 차밭이 들어섰다. 차라는 게 사실은 음지식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그 잘 아신 것 같이 공기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안개도 좀 있고 해발도 좀 높고 해서 맛이나 향 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실은 보성 쪽이 그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해 예전보다 사람살이가 더 나아지고 한편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생겨났으며 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970년대 이래 우리 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지역과 특산품을 연결짓는 지역 브랜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보성과 차는 하나가 됐다. 이제 차는 보성의 가치가 되었고 산업의 핵심이 됐다. 현재 보성의 미래는 차 산업과 떼어놓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저 전남이 1668농가인데 거의 보성이 한 60%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성 자체를 뭐 티타운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를 묶어가지고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 가더라도 그 티타운 해가지고 한쪽 현이나 뭐 군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해서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6차 산업까지 다 이렇게 관광, 문화, 뭐 가공, 재배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성 쪽을 티타운으로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보성의 차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산업의 한 축으로 보성을 이끈다. 보성읍에 위치한 한국차산업연구소. 이곳은 국내 차산업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 품종인 참녹 등 14개 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시기에 찻잎을 이용, 연중 녹차, 홍차 제조 방법을 개발해 국내 차 생산 농가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차산업발전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각종 자료를 제공해 국내 차 산업 발전에 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모든 식품에서는 품종이라는 것은 우수한 품질이거든요. 일단 품질 면에서 우수한 성질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일단 맛이 있고 품질이 우수해야 그 다음에 여건이 되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중국이나 다른 일본 제품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경쟁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좋은 품종이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이제 그것을 좋게 만들어야겠죠 차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니로서 허브차를 할지 브랜딩을 해서 젊은 사람이나 이사람 마셨다는 거. 현재 6종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량종이 매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근래에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저항성 품종의 선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차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개량종이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상의 6종을 위해
대량의 수종이 연구되고 있다. 이 품종은 우리 재래종 중에서 품질 특성이 뛰어난 그런 것들을 선발해서 육성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을 육성하는 기간은 대략 한 15년 정도 소요됐고요. 예. 그 다음에 삽목을 해서 육묘를 한 다음에 농가에 공급하는 기간은 2년간 소요됩니다. 차의 소비가 늘어가면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엔 다양한 기호와 취향이 늘어갔다. 그중 근래 들어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급격히 늘어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홍차의 일종인 발효차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다.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에 가까운 녹차보다 찻잎을 손질해 된장을 만드는 매주나 술을 만드는 누룩처럼 곰팡이균을 이용해 다양한 맛을 내는데, 즉 효모를 배양해 발효시킨 차가 그것이다. 일반 젊은층들이 녹차보다는 홍차 쪽을 상당히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맞춰서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좀 생산해서 기술까지 이미 정립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차의 대중화를 위해 정책을 변화함으로써 차의 새로운 맛을 보급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알아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일은 단일 농가나 생산자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성군에서는 상당한 돈과 노력을 기울여 이것들에 대처하는 법, 즉 차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보성군이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애쓰고 있다. 보성 녹차연구소의 여러 일들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다. 이를 통해 국내 차재배 농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차의 생산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소가 녹차 위주로 연구를 했는데, 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홍차 연구를 한 3장에도 쭉 꾸준히 왔어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농가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있고, 또 실제 농가들이 여러 기계들이 없으니까 저희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 또 기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다해 살피고 갖고 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차만큼 꼼꼼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도 드물다. 차라는 식물 자체가 그렇고 이를 손질해 보관하고 마시는 일은 예전에 절집에서 흔히 말하는 법제, 즉 성스러운 종교적 의미에 가깝다. 차를 가꾸고 만들어 마시는 것도 그렇다. 차를 가꾸고 만드는 일, 이제는 블렌딩을 통한 다양한 차의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의 개발이 우선이다. 지금 이제 그 쉽게 보면은 블렌딩 차라 그러면요, 차와 차와의 결합이 있고요, 차와 허브와 결합이 있고요, 또 착향을 하고 있는 그 플레이버 블렌딩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석잠이라 그러면은 뭐 치매 예방에 좋다든지, 뭐 강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다 그러면은 이걸 간접적으로 그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으면서 그냥 기호식품으로 더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아마 소비자분들하고 접목이 잘 된 것 같고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연구소에서의 작업에 덧붙여 이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작업을 각 농가나 생산자 개개인들 역시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향기나는 식물인 허브 식물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기도 하는 등의 갖가지 노력을 통해 차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보성차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블렌딩 차는 설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착향이라든지 식용 색소가 가미됐는데, 저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블렌딩 차는 내추럴 티입니다. 식품의 원재료 그 자체만을 넣어가지고 착향을 하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상품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 상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블렌딩이다. 녹차 또는 발효차가 50% 이상 포함된 상태에서 차에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적절하게 혼합해 맛과 향, 색상을 배가시킨 것인데, 보성 녹차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에서 벗어나 차의 생활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보성 차밭 끝에 세워진 한국차 박물관.
이곳에는 한국 차나무의 생태와 종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제조 방법에 따라 전혀 새로운 모양과 맛을 내는 다양한 차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보성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차 제품과 중국차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차 제품들 뿐만 아니라 녹차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생활용품들도 이곳 녹차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차의 역사라든가 차의 종류, 차의 성분, 차의 효능 그리고 차가 우리한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 수 있고 또 차를 제조 과정을 차 잎이 생산에서부터 차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다향제.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녹차밭을 찾았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직접 녹차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가 특히 인기다. 뜨거운 무쇠 가마솥에 찻잎을 넣어 9번 덮고 9번 비벼서 말리는 구중구포의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품질 좋은 녹차가 탄생한다. 축제 기간에는 차를 마시는 예법, 즉 다도를 배워볼 수 있다. 녹차는 눈으로 마시고 향으로 마신다고 한다. 한 잔의 차를 통해 잠시 마음의 여유도 찾아본다. 그 밖에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녹차 천연 염색도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도 오른 보성 녹차밭.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차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확신합니다. 차가 세계화될 것은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차. 이 차는 이제 보성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대외적으로 녹차의 고급화, 차별화, 다양성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화의 시대, 이제 보성의 미래는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성을 대표하는 차밭 풍경은 그래서 보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다.